거기서 수입 생기면은 대부분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10에 5조, 6조, 7조를 헌금하는 구조입니다. 그러니까 얼마를 벌든지 우리가 남는 게 없어요, 다. 11조가 아니라 16조예요. 15, 처음 16조. 들어보는데요. 여러분, 보금자리에서 11조만 했을 때 하고 지금처럼 10에 5조, 6조를 했을 때 하고 생활이 많이 틀리죠.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. 그게 부담이 된다, 이거. 근데 다른 데 가면 그런 거 요구 안 하거든. 근데 그게 이제 거짓된 교회인 거예요. 야, 이거 아닌데.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. 하지만 성경엔 16조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수입의 60%를 다 내는 거잖아요. 다 내는 거죠. 네가 하나님한테 모든 걸 바친다면서 이 뒤로 꽁쳐놓은 거 아니야? 막 혈파가 그래요. 그러니까 저도 겁을 먹어서 이제 헌금을 어떻게 그때 목사한테 빌려서 내게 돈을 내줘. 그 돈을 달달이 갚으면서 또 헌금을 그만큼 해요. 그 실질적으로 저는 한 달에 10만 원 말고는 거의 안 써요.